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코로나로 막혔던 한일 여행 교류가 재개되면서 존폐 기로에 섰던 외국인 카지노 시장도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위해 짐을 꾸리는 한국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여행객들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서울과 인천, 제주도의 카지노 영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 선 호텔 앤 카지노가 지난 3일부터 호텔을 재개장하고 외국인 카지노 문을 열었고요. 메가로 카지노도 재개장을 준비하는 등 제주 지역 나머지 휴업 카지노들도 연내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연간 300만 명이 한국을 찾은 일본은 중국 등 중화권과 함께 방한 관광시장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방한할 때마다 큰 돈을 뿌리는 VIP가 많고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스 고객도 많은 편이라 카지노 업계에서는 이들의 귀환을 영업 재개의 시그널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카지노 시장은 일찌감치 일본 시장 회복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외국인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의 지난 8월 들어백은 3,28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0%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간판 전기전자 기업의 주가가 어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두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고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입니다. 전날 모건 스탠리는 빙하기가 끝나간다라는 48쪽짜리의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전기전자 업종 투자 의견을 주의해서 매력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작년 8월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며 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1년여 만에 전망을 바꾼 것입니다. 최선호주로 SK하이닉스와 대만의 TSMC를 꼽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비중 축소에서 비중 확대로 두 단계를 높여잡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업황이 올해 4분기 바닥을 찍고 내년 2분기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지만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리오프닝 호재에도 불구하고 항공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돈줄이 말라서 유상 증자로 자본을 확충 시도를 하고 있지만 주주가치 희석으로 인해 주가가 팬데믹 발생 당시 수준까지 급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주가는 올 들어 25.83% 하락했습니다. 대한항공 주가는 지난 2년 동안 3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대의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였지만 최근에는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며 2만 1,900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올해 주가가 43.75% 빠졌습니다. 주가가 약 4%만 추가로 떨어지면 코로나 발생 당시 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항공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증권은 2년 전부터 제주항공에 대해 꾸준히 매도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증권사가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는 경우는 있지만 매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중국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가시화 시점까지 적극적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네이버 주가가 17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7만 원 선이 깨진 것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2년 6개월여 만입니다. 자, 이로써 지난해 7월 74조 원이 넘던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약 27조 원으로 줄어들게 됐고 한때 2위까지 올랐던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 순위는 10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들의 거센 매도세가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전날
약 174만 주를 순매도한 데 이어서 어제도 약 247만 주를 팔아치웠는데 미국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 인수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인터넷 기업에 비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높다는 해외 주요 증권사들의 지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증권사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도 연이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합수를 보인 장에서 무려 5.51%가 오른 46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매수 상위 창구에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등 외국계 기관이 다수 자리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 3분기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실적을 매출액 6조 6천억 원, 영업이익 4,431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환율 수혜주로 당분간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이 2차 전지 등 신사업 확대와 금속 가격 반등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62만 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지난 4거래일간 9.14% 상승했습니다. 국내 최대 아연 재련 업체인 고려아연은 올 초부터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강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경기 침체 우려로 원자재값이 내리면서 함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아연은 기존 사업 부문에 더해 2차 전지 등 신사업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실적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와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 중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4분기에 중국의 견조한 자동차 판매와 유럽의 전력 비용 상승에 따른 아연 감산이 지속된다면 아연의 수급 환경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